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향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이성란 씨의 사연을 보시죠. 제가 짧은 사연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썩으로 불렸던 이름 사연이 탈락되었던 이성란입니다. 광주에 요즘 팟캐스트 시대 공개 방송할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요. 네네. 네. 이민 쪽이 생각을 하다가 트래픽 티켓 받고 코트에 갔던 생각이 나서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 문장일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네. 받아서 법원에 갔다. 아, 이민 초기에. 근데 한국 사람이 코트에 갔다 그러면 왠지 테니스를 치러 갔을 것 같잖아요? 아. 네. 이민 초기 생각을 하다가는, 이민 초기 생각을 하다가 트래픽 받고 코트에 갔던 생각이 나서요. 그렇죠. 어떻게 티켓을 받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억울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던 중, 친구 하나가 낫길티로 코트에 가라. 낫길티로 코트에 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해석을 되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법원에 가서 무죄를 주장하라 정도로 저는 읽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니면 낫길티의 심정으로 가라. 뭐 약간 이런 거. 아, 무죄를 주장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니가 길티라. 아이, 낫길티! 늘 길티더라도 늘 낫길티처럼 행동하라. 맞아. 이런. 철판을 깔아, 임마! 그런 책 못 봤어?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법원에 가서 무죄 주장하라. 네. 네, 송현전 씨가 지금 맞다고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 그렇죠. 고마워요. 영어를 못하면 통역 서비스도 된다. 그리고, 그렇죠. 담당 경찰이 나올 확률은 50%이고, 경찰이 안 나오면 너가 이긴 거라서 트래픽 티켓이 무효가 된다. 아, 이성란 씨가 그 당시에 사셨던 도시의 주의 법이 그랬나 봐요. 경찰, 당시에 티켓을 끊어줬던 교통경찰이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무죄. 그럴 수가 있나? 그니까 되나 봐요. 근데 그 확률이 50%야? 이해가 안 되진 않는 게, 현장에서 딱 끊은 거면은 별 증거가 없잖아요. 아. 예, 보았던 경찰 제외하고는. 그게 전산화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런가요? 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이게 팬데믹 시대 이후에 알게 된 게, 네. 전산화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렇지, 건 너무 한국 사람이. 맞아. 예. 그건 맞아요. 네. 그런 전제 하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산화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 네. 네. 그래서 너가 이긴 거라서 트래픽 티켓이 무효가 된다. 저는 코트에 갔습니다. 이게 진짜로 문장이 네. 정말 그 LA 교포 같은 미국 교포 같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런 느낌처럼 막 스킵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코트는 교회 분위기였어요. 단 상위쯤에 판사분이 앉아 계셨고 무척 바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이 작은 거 처리하는 법원 가보면 겁나 네. 빠르게 순환되잖아요. 손님들이. 네. 네. 긴장되게 제 순서가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에게 티켓을 준 경찰분이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판사분이 직접 일어서셔서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일어서셔서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박또박. 네. 또박또박 한 단어씩 바디랭귀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안승준 군이 좋아하는 바디랭귀지 사연이에요. 네. 저는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you 네. 좋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you 손으로 가라는 동작을 하면서 go 더 크게 손이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로 home 이거겠지 지금? 이건가요? you 그러니까 go. you go home. 근데 손으로 웨이브로 근데 웨이브. home은 이상하고 가서 신나게 낫길티 줄게 뭐라! 그러니까 이게 손을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라는 게 뭐 이런 거. 네. 더 크게 손이 위로 올라가는 웨이브로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되게 애매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팔이 짧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찢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이거 나중에 여기 하트 같은 거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아, 뭐, 나온 건 없어요. 처리해줄 수 있어, 하트? 그래서, 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고, 다들, 너 나가라는데 알아들었니? 나가! 라고 하는 듯한 엄청 쪽팔이는 상황으로 코트를 걸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끝입니다. 네. 여기 우리 동현배 여러분. 네. 제가 이성란 씨를 좋아할 만 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민 초기. 초기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이민자들, 그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더, 뭐랄까, 직관적이고 더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고홈인데. 근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왠지 1분 안에 끝내면 편하니까 그리고 네. 뒤에 사람 너무 많으니까 티켓 받아온 사람들은 딱지 끊는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못 알아듣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과잉 친절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금 뭐 이게 인종차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는데. 근데 하는 쪽이 훨씬 친절해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레코드를 보면 아이디 언제 받았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경찰들이 네. 순사들이 보고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통역 서비스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저는 네네.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무튼 여기서 가장 큰 편견은 사실은 홈에 지붕이 있다라는 편견. 뭐야? 아니 이게 한옥? 그럼 한옥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건 비디오 챌린지고. 이건 뭐야? 석가래. 집을 지으라는 말로도 쓰리고요. 석가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뭐, 홈이라는 거에 손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홈은 뭘까? 그러니까요. 좀 네. 궁금합니다. 판사에게 홈은 뭐하는 곳인가? 네. 만 파악되면 훌륭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성란 씨가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